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미크론 공포가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지만 미국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했고요. 또 여기에 파월 의장이 이날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뿐 아니라 빅테크주들도 함께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 어제 반등해줬던 국내 증시는 오늘 장 초반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0.8%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2,923포인트, 다시 2,900선 안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1% 넘게 밀리다가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0.19%까지 낙폭을 만회하면서 97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인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보시면 반도체와 코로나 수혜주 두 섹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11월 역대 최대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 한국 반도체가 점차 D램 가격 흐름과 무관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피크 아웃 우려가 줄어들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OLED 등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수혜주들의 시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진단키트와 치료제, 원격진료, 재택근무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은 확실히 최근에 조정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기존 주도주와 최근 주도주, 반도체와 메타버스 섹터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도 1,18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시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좀 다릅니다. 뭐 계속 오미크론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뭐 안 좋은 흐름들도 좀 있는데 오히려 또 좋은 뉴스들도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뉴스 좀 대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은 뭐 우리나라 분명히 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또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더니 또 미국 증시 떨어질 때는 또 좀 은근히 또 버텨주는 흐름들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시장의 추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수요를 완전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수요를 완전히 떨어뜨릴 만큼의 이제 강한 이슈가 이제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오미크론 때문에 병상에 이제 입원하는 환자는 극히 소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치명률과 관련돼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뭐 지금 당장 뭐 어떤 나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는 당장 시장의 경계감을 좀 주지만은 뭔가 이 공포가 크게 막 확산이 되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 증시에서는요. 증시에서는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공급망이 좀 완화가 좀 어려웠던 게 조금은 풀려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 나온 것도 이 구매자들이 회사에서 뭐 또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런 물건 가격들이 앞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공급망이 조금 풀려가는구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급망이 어려웠던 게 특히 반도체였는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반등을 보이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래도 공급망이 좀 풀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어려웠던 이슈인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이런 이슈들도 조금은 조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미국 증시는 이제 많이 올라왔고 또 고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매도세가 막 엄청 늘어나지 않지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봐도 뭐 10시 전에는 매수가 없었습니다. 매수 없이 매도만 나오다가 이제 10시, 10시 반 정도 지나면서 매수세 붙어주니까 이제 금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던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이런 증시 차이가 조금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증거가 이제 환율이에요. 미국에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오고 상황이 원래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면 달러가 강해지기 마련인데 달러가 강해지지 않고 약해지고 있고 아시아의 통화들이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것은 선제 시장이랑 뭐 신흥 시장이랑 조금 키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또 좋은 환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운 뉴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공포감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국내에서 나온 뉴스 때문에 매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 증시랑 우리 증시랑 키 맞추는 장세로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당분간 환율이 뭐 다시 반등은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오미크론 뉴스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뭐 충분히 경고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환율을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문제는 이 공급망에 관련된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업종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공포에 비해서 시장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추세를 꺾진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공급난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면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뉴욕 증시와의 이격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 잘 확인해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T사이언티픽인데요. 빗썸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가격대가 추천 가격대가 3,420원입니다. 네. 지금 6,200원입니다.
저는 저희가 비덴트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은 항상 시장에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저희가 무슨 뭐 사이언이 뭐 이런 힌트도 드렸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종목 남들이 사지 않을 때 관심 갖지 않을 때 미리 관심을 두신 분은 단기에 무려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전에 고점 라인도 돌파하고 신고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오래 가져가고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일선을 기준으로 놓으시고 급등하는 종목은 이제 5일선보다는 3일선을 기준으로 놔서 최대한 이제 이격이 좀 가까운 종목, 가까운 이제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거든요. 이제 분봉 매매를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3일선을 기준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추세를 꾸준하게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3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자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2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또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이야기나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이고요. 태로 시작하는 태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쉬워요. 네. 오늘 쉽고 그다음에 오늘 요즘에 반도체 업종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4만 원대 종목인데 지금 5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5만 원 초반 그냥 한 5만 원에서 한 호가 두 호가 정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좋다 보니까 3% 정도, 3, 4%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어제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이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제 정확하게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 쪽에서 이제 테스트다 보니까 필수죠. 필수로 들어가는 장비고 그다음에 이런 후공정 장비들은 뭔가 새로운
물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장비들이 다 같이 좀 바뀝니다. 다 같이 많이 바뀌고 또 하나당 차지하는 매출이 되게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수주처에서 뭐 새롭게 수주가 들어올 때마다 매출 규모가 조금씩 크게 좀 들어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업종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가지고 시세 자체도 반도체 업종이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빠르게 반등 나오기도 하고 추세가 좋을 때는 또 추세도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일단 뭐 테로 시작하고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다들 네. 감은 오실 겁니다. 또 여기서 세 글자라는 힌트까지 들어가지고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일단 오늘 정답도 사실 오답을 좀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네. 정답이든 오답이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재밌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요? 자, 오늘 테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나 테니스, 테즈나 같은 오답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글자이기 때문에 오답 수도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다음 힌트를 또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저희 고수의 픽 종목은 장 전에 네. 미리 보내드립니다. 장 전에 이 종목이 파락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한 5%도 수익권에 계셨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 방송 때 보시고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퀴즈를 풀어주셔가지고 미리 지금 방금 뒤에 뭔가 지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보내드리니까 그러면 이미 오전에 받으셨으면은 이미 5%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웨이퍼 상태의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홍종 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참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뭐 윈터이즈 커밍 그러면서 반도체가 뭐 끝났다는 식으로 나오고 정말 매도세가 셌는데 네. 그리고 우리 국내 기관들도 올해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투자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지금도 좀 담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네.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강화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들도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오답이 나오고 참 좋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저희가 다음 주에 개편을 합니다. 개편이요? 개편을 해서 네. 개편을 하는데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네. 저희가 USB 상품을 드립니다. 강연의 상품은 오늘과 내일까지만 드리기 때문에 정말요? 예, 네네네. 대신에 다음 주에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어울리는 네. 먹는 상품들, 치킨들 이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오늘하고 내일 저희가 USB 강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어디서 공부할지 모르는 주린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내일 많이들 이제 강연회를 좀 받아가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나 필요하다. 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답이나 오답이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사연이나 공부하고 싶다는 메시지 있으시면 잔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퀴즈 테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자,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이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도 정답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5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HK이노엔 매수가 63,200원에 비중 20%, 손절할지 추가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또 최근에 바닥권까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다음 추매하기에는 비중도 조금은 이제 있는 편인데 네. 이분이 손절에 대한 각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매를 한번 해보시고
5만 원이 깨지면은 손절한다라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제 근거를 또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상장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그 뒤에 바닥을 한번 49,200원 정도를 한번 잡아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장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충분한 요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손절도 각오가 됐냐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이렇게 가볍진 않아요. 꽤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10월 달에 나온 매도세도 충분히 저항을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한 5만 7천에서 6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수가보다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 좀 정리하는 전략이 가장 지금 베스트고요. 혹시나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 지난번에 4만 9천 원 밑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들이 바닥에 안 잡히면은 정말 알 수 없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 보면서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0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영 ENC 매수가 8,960원에 비중 4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한 몇 개월, 4~5개월 동안 계속 시청자님 매수가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시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제 그 뭐 크게 손실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 통신 장비나 해양 장비, 또 방산 장비, 기타 어로 장비 등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실적도 조금 이제 이번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위에 있는 상단에 매물대 한 번만 뚫어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바닥 구간 7,000원대 구간도 지켜주고 있거든요. 차트가 안 나오나요? 그 자리만 지켜주면은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위에 있는 8,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매물을 좀 녹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만 녹여내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물대가 두껍다 보니까 이게 뚫지를 못하고 그냥 옆으로 누워서 1년, 2년을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줄지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는 7,000원이고 한 1~2개월 정도 시간을 드렸다가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 또 한 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현재는 보유, 기간은 정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분석해 드렸고요. 손절가 7,000원 잡아 보시고 한두 달 정도 좀 기간 정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매수가 39,100원에 비중 45%. 손실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HMM이 이제 5월달 고점이 5만 원대였고 그 이후로는 몇 개월 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급망이 회복되면은 좋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그 기대감에 이제 어제 오늘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9,000원에서 지금까지 가격이면은 굉장히 많이 손실 중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반등이 나와도 매수가까지 회복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자신 확신도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뭐 그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또 환불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최대한 여기서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좀 찾는 게 지금 제일 좋거든요. 근데 또 전 종목처럼 뭐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안 해드리기도 어려운 게 이렇게 좀 업황을 많이 타고 좀 사이클을 좀 타는 종목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도 이미 비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방법은 분할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또 다시 그때 팔았던 거 다시 사고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줄이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주 그 방법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오미크론 뉴스는 사실 악재거든요. 이 종목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 회복 기대감이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 오미크론 뉴스가 정말 봉쇄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 두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해운이나 운임 이런 것들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조금 줄이시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사시고요. 그 뒤에도 한 3만 5천 원, 3만 8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또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가 제일 좋으니까 한 3만 원대, 3만 2천 원, 3만 5천 원 이 세 가지 가격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 공급망이 회복이 되면 긍정적인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매수가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는데요. 3만 원과 3만 2천 원, 3만 5천 원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3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EM넷 매수가 6,600원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또 역시 최근 몇 달 동안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66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올라오다가 다시 쭉 빠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회사는 이제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이제 광고 기획이라든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색 창이나 뭐 파란색 창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광고들이 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광고들이 과거 그런 광고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워낙에 미디어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적인 이제 소위 말해서 KBS, SBS, 뭐 지상파 3사 이런 쪽 광고보다 새로운 뉴미디어 광고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메타버스나 이런 또 새로운 미디어들이 시대를 좀 바꿔가면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회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까지 계산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1% 영업이익이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34% 증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4%가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250%가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회사 이렇게 보면 재무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좋은데 네. 문제는 사셨던 가격이 아주 나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고점에 8,000원, 9,000원대도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같은 8,000원, 같은 6,000원, 같은 5,000원이더라도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중턱과 내려올 때 중턱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9천원 보였는데 뭐 한 6,000원이니까 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방향성이 어딘지를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전 고점 인근에서는 그래도 한번 강한 지지를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구간에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5,000원까지 금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한 5,400원 정도까지만 잡고 이 구간에서 만약 지지가 되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 반등하면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보유하고 5,4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자. 장기 롱텀으로 본다면 오히려 충분히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태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 힌트는 딱히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없습니다. 이제 발음을 좀 잘 해주시면 되는데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흐지부지 해주셔야 돼요. 앞에 차 이름 그리고 뒤에 가수 나훈아 씨 세 글자로 잘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에 대한 이름 힌트도 되는데 이 종목의 자체에 대한 좀 힌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그 나훈아 형님의 네. 신곡 신곡도 좀 지나긴 했죠. 그 정도면 엄청 신곡입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는 아직도 투투의 1과 2분의 1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님, 이 땡땡형 정도면은 엄청난 신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옛날에 나훈아 테마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움직였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꽤 유명한 종목인데 네.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형님 이름 딱 두 글자의 종목도 있고 세 글자의 종목도 네,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우나 테마주도 알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한 종목인데다가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해보셨던 종목 경험이 있는 종목이고 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테마주로 운영했던 종목이니까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특히 오늘 재미있는 오답 시도해주신 분들 환영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내일 양 이틀간만 저희 김상현 전문가와 제가 건방지게 네. 친필 사인을 한 거기에 공인중개사를 넣어서 공인중개사를 네. 넣어요? 사람을 인문에서 내는 거죠. 공인인증서죠. 공인인증서를 넣어서 매매를 하면은 네. 떡상을 한다는 좋은 강연의 USB를 딱 양 이틀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USB니까 저도 한번 사인을 해볼까요? 오늘 내일 그러면은 김동원 앵커님도 같이 네. 친필로 네. 저희는 인쇄지만은 친필로 사인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신단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저 사인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임펜으로 그렇죠. 저도 적어가지고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 그 이름 적으려고 이름. 저희는 없는데 네. 이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동원 앵커님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인 만들려고요. 그렇죠. 연예인병인 이게 약 치료도 없는데 큰일 네. 났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보내드릴 USB에는 저도 함께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받고 싶은 분들 오늘 내일 그리고 문자 재미있는 사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또 2차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우나시 테마주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돌았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이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글자의 종목 테로 시작하는 반도체주 오늘도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2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강원랜드 매수가 28,25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이제 카지노주라서 좀 상반기에는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올랐다가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3,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거꾸로 이게 상반기 때 많이 이제 올랐었잖아요. 네.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상반기 때 리오프닝을 했었나요? 우리가 보면은 아닙니다. 상반기 때는 정말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막 조여오고 이제 저번 달에 리오프닝을 이제 하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답은 일단 저는 추가 매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 그 근거는요. 오늘 11시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11시에 속보가 나온 게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는 악재인데 왜 올라올까요?라고 보면은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은요. 작년 이맘때쯤 가격이고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좀 심했을 때 가격보다도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그냥 거리두기를 좀 한참 한다 했을 때 그 가격이 돌아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할 때지 정작 이제 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좀 줄어들고 지금 이제 지금 확진자 수도 5천 명대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2천 명대, 1천 명대로 줄어들었을 때 매수하는 거는 또 28,000원대 매수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려면 지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4단계 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시점이지 나중에 다시 확진자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다시 안 좁힐 겁니다. 할 때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30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M게임 매수가 8,200원에 비중 10%,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M게임도 이제 NFT 게임주이죠. 오늘 게임주들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M게임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000원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도 좋으시고 사실 쌍바닥 찍고 돌아 올라오는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매수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열혈강호 온라인이라든지 이터널, 라이트 온라인 등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매수가부터 한번 볼게요. 복귀를 좀 해본다고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돌아올릴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들어가셨고 바닥권 아예 7,000원대 들어가신 게 아니라 8,000원 정도면은 정말 양호한 가격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추세를 타고 있고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지지구간이 됩니다. 한번 터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지지구간에서 밑에 꼬리를 내고 양봉을 돌려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은 추세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15,000원대가 되겠지만은 이 구간의 매물이 두꺼운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21선은 크게 이탈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5,000원대도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비중이 만약에 한 30% 이렇게 20% 이렇게 되신다면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중 10% 정도면은 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쭉 한번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0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갤럭시아 SM 매수가 3,190원에 비중 30%, 추가 매수 시점과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NFT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낙폭이 좀 큽니다. 오늘은 2,62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나 이거 비중만 적었으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회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 NFT에 돼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일단 NFT다라고 하면은 NFT 관련주들이 조금만 투자 심리가 좋으면은 또 금방 시세가 나오는 시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시기적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1월 9일 날 급등 나온 뒤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이 거래량 그 뒤에 거래가 없어요. 하락할 때 물론 그 11월 9일에 상승하고 나서 3일 정도 좀 지켜주는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은 주가가 좀 많이 갔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바로 이제 하락이 나와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 다행히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대가 이제 121선 그다음에 이전 지지선 거기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기에 이렇게 안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해보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시청자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원금까지 다 기다려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번에 추가 매수한다고 하시면은 2,900원이나 3,000원대는 이번에 추가 매수하신 건 좀 정리하실 필요 있으시니까 혹시나 추가 매수 진행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반등이 나와서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한 비중을 더 넣는 게 좋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산 퓨얼셀 매수가 53,000원에 비중 70%, 6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주산 퓨얼셀은 수소 관련주인데 수소 관련주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닥권까지 좀 올라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46,7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중도 크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수소 경제 뭐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사실 수소 자동차 이야기나 수소 스테이션 이런 얘기 특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회 앞에 수소 연료 충전소까지 만들면서 이제 그런 쪽 테마들이 각광을 받았었지만은 이제 그게 그런 시즌이 있었던가 하면 항상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롱텀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롱텀으로는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목표 계획년을 보면 2030년 뭐 이런 시기였거든요. 2040년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은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대차가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에 좀 위험도 좀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급등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진짜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던지기도 애매하고 가져가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한 45,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45,000원 자리가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은 정말로 하방 베팅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5,000원 잡으시고 횡보 이후에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만약에 45,000원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구간이고 추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4만 5천 원, 목표가 6만 원 잡고 일단은 보유를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4만 5천 원, 목표가는 6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5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엔텍 매수가 16,500원에 비중 15%, 손절과 추가 매수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Y엔텍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최근엔 또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주들 상담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1,200원 정도 역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상반기 때 상승했던 것도 다시 반납을 한 모습인데 이분은 손절과 추가 매수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아까처럼 뭐 모멘텀이 확실한 지금 좋은 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완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는 뭐 다른 종목에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 Y엔텍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계좌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뭐 지금 현재 시황에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잡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으로 여기 손실을 만회하면 되거든요. 그거 익절할 때 이거 손절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손실이 한 주당 6천 원 났고 다른 건 수익 나와봤자 10% 20% 날 텐데 손절해도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주식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걸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한 주씩 매도해도 되니까 다른 것들 익절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못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라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뉴스를 언제 봤냐예요. 이게 골프장 사업도 보니까 조그맣게 있긴 한데 이 골프장 사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 또 새롭게 인기를 뜨고 또 새롭게 ETF도 조성이 되고 좀 돈이 많이 움직이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혹시나 폐기물 쪽보다는 골프장 쪽 이슈가 되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추가 매수 없이 일단 손절도 당장 하실 필요 없고요. 다른 종목에 일단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엔텍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9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투온 매수가 7,6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메타버스 NFT 게임의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또 역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일단 풀하우스 카지노라든지 풀팟 홀덤 등 이제 소위 말하는 도박성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주 항상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섹터를 이어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고점 인근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고점 8,800원 정도가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도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사도 괜찮은데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을 20%를 채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다 사지 마시고 5%만 좀 사셨다가 아예 차라리 고점 9,000원대를 돌파하고 나중에 돌파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돌파한 다음에 내려와서 눌림목을 한번 주고 바닥 한번 확인하고 재차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투온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이 종목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태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테스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하면 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고 일단 가격 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가가 원래 47,650원이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매일 저희가 시초가 잡아오기 때문에 시초가 갖게 됐는데 어제 퀴즈 풀어주신 분, 그저께 퀴즈 풀어주신 분은 장초에 사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 넘게 한 6% 정도 수익권이 있을 텐데 지금 좀 들어가기 부담해서 따시는 분은 종가까지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7,65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테스나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 USB 선물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아요. 좀 텐션이 높은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79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테스나 깍 사인까지 해주신다고요? 너무 갖고 싶어요. 주세요, 주세요. 떼쓰면 주나요? 떼쓰시는데 괜찮은가요? 글쎄요.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다 보고 간절함이 네.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오늘 뭐 세 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은 분들께 네. 선물 좀 나눠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공인인증서 주시면 지름실 데리고 명품관 갈 거예요. 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든 공인인증서든 USB든 테스나 하면서 또 느낌표를 지금 10개나 붙여주셨는데 저희가 공인인증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 걸 드린다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그인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좋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 웬만한 자격증, 금융 쪽이나 이런 부동산 쪽 자격증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공부를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공부 주식이기도 합니다. USB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네. 사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이제 그 과장된 썸네일과 과장된 뭐 100% 200%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식을 해가지고 100% 뭐 1000% 이런 것들 얼마나 사실 공허한 이야기인데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강연을 해드리니까 충분히 자격증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강연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강연회가 담겨있는 좋은 USB다라는 설명이신 그쵸. 거죠. 네, 자 차분한 문자 한 개만 더 읽고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주식 시작 1년 1억 5천 수익 냈다가 흔들리는 장에서 제 멘탈도 흔들려서 모두 반납. USB로 공부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USB 받고 싶다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린 문자가 된 게 아니라 또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동원 앵커님께서 읽어드린 거를 뽑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개편했을 때 뭐 네. 치킨, 커피니 이런 거는 아마 동원 앵커님이 선정을 해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또 너무 이제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면 동원 앵커님께서 또 드디어 또 전염병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네. 병세의 증상을 보면서 추이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열심히 문자도 읽어드릴 예정이니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저희가 선물 따로 연락 드릴 거니까 또 함께 연락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1% 상승을 하던 지수가 결국은 1%대 내림세로 마감을 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꽤 큽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폭 좀 올려 세우고는 있는데 장 초반에는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93%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며 2926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3,154억 원 물량 담아내는 와중에 오늘은 기관이 조금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코스닥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장중에 961선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점차 낙폭을 축소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21% 내림세 기록하면서 97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요. 이 틈에 개인들 지금 천억 원이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코로나 수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천 명이 넘어가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 재택치료에 대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비트컴퓨터부터 유비케어까지 두 자릿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택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테린포장까지도 모두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러브콜 강하게 받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업황 디램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반도체 수출도 좋았습니다. 오늘 TSE도 10%대 강세 흐름, 여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살펴보시죠. 역시나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 광군제 때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앞으로 상승 살력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관련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 다음 주부터는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양한 선물들,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 그리고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개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